중요하냐면 이제 그래프에서 어떤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아이템이 될 만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함수에 대해서 약간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다룰 때 미분에서 굉장히 다룰 거거든. 근데 그쪽에서 다룰 때 뭔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이런 거다. 자, x가 있고, 자, y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y는, 자, 2에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p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자, 선생님 q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리고 얘를 a, 뭐라고 볼수 있어? 2에 a제곱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볼수 있어? b, 2에 이렇게 b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이제 표현법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거냐면은 a분의, 자, 2의 a제곱, b분의 2의 b제곱, b-a분의 2의 a제곱, b-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런 식의 세 가지 표현법을 만나게 될 텐데, 이세 가지 표현법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자, 이 친구는 얘가 지금 이제 5야, 원점. 알겠지? O, P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왜 이제 O, P의 기울기냐면, 얘들아, 기울기가 뭐야? S 진가량분의 Y 진가량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뭐니까? 0,0이다 보니까 A 빼기 0. 됐어요? 분의 2의 a제곱 빼기 0,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분의 2의 a제곱은 바로 op에 뭘 나타낸다? 기울기다라는 얘기지. op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형태의 모양을 만나면 얘는, 이게 이제 x좌표, y좌표. 잘 들어. x좌표, y좌표. 알겠지? a, 2의 a제곱을 뭘로 하는? 좌표로 하고, 좌표로 하는 점과 0, 0. 0, 0은 뭐지? 원점. 그러면 그 좌표와 원점의 기울기, 그걸 나타내는 거야, 앞으로 우리에게. 알겠니? 같은 방법으로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를 갖다가 뭐 p점, 얘를 갖다가 q점이라고 보고, 얘를 y는 로그 2의 뭐 x라고 보자. 그러면 p점이 뭐가 되겠니? 얘를 a, 얘를 b라고 보면 얘는 a,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죠. 얘는 b, 로그 2의 b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어떤 이제 표현이 있겠어? a분의 로그 2의 a가 되겠지. 맞아요? a분의 로그 2의 a는 바로 0,0과 p점의 기울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a, 2의 a에, 여기서 a분의 로그 2의 a, log 2의 a와 0,0의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얘는 이제 뭐라고 보면 되는 거니? OQ 직선에 뭐라고 보면 돼?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OP는 뭐냐면, OP는 얘가 OP야, 이렇게. 이게 OQ는 뭐가 되냐? 이게 이제 OQ가 되겠지, 이렇게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OQ의 기울기가 OP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그쵸? 그러면 이 OQ의 기울기가 얘보다 크단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얘보다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 크다라는 이런 대소관계를 우리가 뭐할수 있어?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약간 뭐 기울기 어떤 모습을 딱 띄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오히려 더 쉬워요. 그치? 얘는 b, 2분의 b 제곱, a, 2분의 a 제곱. 그래, 안 그래? 즉, 이렇게가 좌표, 이렇게가 좌표가 되겠지. 그러면 두점 사이에 뭐가 되는 거? 기울기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 p가 여기고 q가 여기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어떤 기울기가 된다.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 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얘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대수호관계를 뭐할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 가볍게 문제 한번 볼게요. 마플 특강 문제 1번 한번 보기 전에 그 위에 박스 쳐진 거 보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지수 로그의 대소 비교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두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뭐다 알고 있는 거 이건 우리가 고1 때 했던 거니까 그치? x2 마이너스 x1분의 x 증가량분의 y2 마이너스 y1 y 증가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은 우리가 이제 많이 해서 알아 익숙해. 근데 2번은 익숙하지 않아 사실은. 그래서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자, 원점인 0,0과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라는 얘기지. 알겠지? 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 원점과 그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마플 특강 문제 1번 보시면 2007년도 7월 교육청 문제네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y는 y 이퀄 x이다. y는 2의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점 p하고 q가 이렇게 있을 때 세수 이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그 얘기야. 알겠어? 우리는 그러면은 A를 뭐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 얘네가 이제 ABC를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뭐 좋지만 일단 함수를 처음에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하냐면 어떤 점들이 주어지잖아. 그 점들이 좌표부터 내가 정확하게 나타내본 연습부터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P라는 점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A, 2의 A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Q라는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B, 2의 B 제곱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렇다고 본다면 A라는 거는 A분의 2의 A 제곱 마이너스 1은 정확하게 A, 그렇지. 2의 A 제곱 빼기 1. 그거를 뭔가 나타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라는 점과 원점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즉, OP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B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은 그러면 OQ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오히려 A, B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단순해진 느낌이 있는데 상수항은 어차피 빼는 과정에서 없어지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변화는 변수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의 B제곱 빼기 1에서 2의 A제곱 빼기 1이니까 빼기 1에서 빼기 1을 빼면 빼기 1 더하기가 그런 상수항은 없어지게 돼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B-A분의 2의 B제곱 빼기 2의 A는 PQ의 기울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그 기울기에, 이렇게 직선을 그려봐서 기울기가 Y축에 가까울수록 양수일 때는 뭐다? 크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A, B씨의 대수관계를 뭐할수 있어?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죠? 자, 봐봐. 지수함수일 때는, 봐봐. 지수함수일 때는, 어떤 이런 식의 그 표현이 나오면 얘는 뭐 OP, 얘는 OQ라고 해가지고 이두 개의 대소관계를 반드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그런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문제가 그거야. 2번 문제는 그럼 이거다. A분의 로그 2의 A하고 B분의 로그 2의 B가 누가 크냐 그 얘기야. 근데 얘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자, OP는 이렇게 되지, OP는. 그래, 안 그래? OQ는 이렇게 되지. 그러면 OP가 OQ보다 뭐라고 볼수 있어? 크다고 볼수 있어? 지수함수는 얘들아, 봐봐. 지수함수는, 이거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인데, OP하고 OQ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OQ가 OP보다 크게 돼 있어, 항상. 알겠니? 근데 로그함수는 그렇지가 않아. 로그함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어떻게 가니까 완만하게 올라가잖아. 완만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P를 여기 잡고 Q를 여기 잡아버리면 뭐가 될 수도 있어? 일직선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상황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잡아버리면 얘가 P고 얘가 Q면 당연히 P가 더 크겠지, Q보다. 그래 안 그래?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P가 만약에 P가 여기고 Q가 만약에 여기면 P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Q는 여기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상황에 따라서 P하고 Q라는 점을 어디를 잡아주냐에 따라가지고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결론은 문제 나왔나? 안 나오겠네. 얘는 로그 함수를 가지고 이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모양은. 그럼 어떤 거는 나올 수가 있냐? 재밌는 게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얘를 기점으로 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잡아준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앞에 있는 쪽이 뒤에 있는 쪽보다 무조건 뭐하게 돼 있냐? 크게 돼 있어. 얘를 기준 잡아주면 얘가 지금 얼마야? 1,0이 되는 거지. 즉 결론이 뭐냐면 로그 함수는 어떤 이런 식의 뭐하고의 관계에서 원점과의 관계에서는 대소관계가 뭐하다는 얘기야?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는 건 뭐냐? 물론 A 뭐냐? 여기 있는 뭐 이 좌표가 정확하게 딱 측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대소관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고 이런 식의 미지수로 지정이 돼버리면 상황에 따라서 PQ가 어디에 이렇게 위치해 있냐에 따라가지고 P가 크거나 같아지거나 P가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식? A-1분의 로그 2의 A와 B-1분의 로그 2의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겠니?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뭐냐? 여기 있는 이러한 점들과 여기 있는 1,0이라는 점 사이에 기울기가 돼버리거든.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얘보다 훨씬 뭐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로그 함수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커나가는 게 약간 완만하게 나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특징이야 그냥.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소관계가 뭐하다? 비교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마플 특강 2번에 있는데 졸지 마라잉.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시작한다. 자, 그래서 마플 특강 문제 2번 한번 봐보시면 A분의 1 로그 2A.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도 재밌는 게 얘들아, 마플 특강 1번처럼 A분의 2의 A제곱 빼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도 기울기인 거 안다? 왜? 되게 단순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기울기라고 좀 금방 또 알아. 생각보다 A, 2의 A제곱 빼기 1 이라는 점과 원점 사이 기울기라는 게 또 2의 같아. 금방 또 알아차려. 이렇게 쓰잖아. 너는 또 어디서 왔니? 또 이러고 있어. 아, 두 개 똑같은 거잖아. 그치? 여기 있는 분자를 뭐한 뿐이야? 내린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분자가 이렇게 분자의 1이 돼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 항상 올리세요. 올려서 봐.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1번에 A분의 1의 로그 2의 A라는 거는 A분의 로그 2의 A, B는 B분의 로그 2의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거는 A, 로그 2의 A, B, 로그 2의 A, B라는 점과 원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런데 C하고 D처럼 A 빼기 1, B 빼기 1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이라는 점이 기준이 돼서 PQ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즉 1,0의 앞에 있는 점이 1,0보다 뒤에 있는 점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거 꼭 좀 알아보시고, 사실 여기 뭐 1번은 뭐 별거 없어. 이 정도로 끝나고 그냥 진짜 중요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잠 오는 사람은 주무 안 돼요 이거. 잘 봐 이제 10분만 딱 집중해서 봐. 쌤이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자, 선생님이 이제 3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쌤이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 약간 푸는 독특한 쌤만의 방법이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 자, X축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그러고 나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이제 막 섞여서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는 그런 문제거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얘가 이제 만약에 2라고 해보고,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이거의 짝꿍인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3은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가 2이고, 얘가 뭐가 돼? 3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지수, 얘는 로그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쌤은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따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와서, 잘 봐봐. 지워볼게, 일단. 지우고, 잘 봐봐. 얘가, 로그 2의 x, 얘가 로그 3의 x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로그 아니, 와이는 2의 x, 와이는 3의 x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로그 2의 x하고 2의 x제곱 두 개는 무슨 관계니 얘들아? 두 개는 역함수 관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여하고 여기서까지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네 개가 같다라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끼리 같고 이렇게끼리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경직은 들지 말라고 이만 너. 그러면 잘 봐봐. 얘를 갖다가 얘를 우리가 얘를 여기 있는 이 좌표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인 얘를 우리가 A 플라임이라고 해보고 이거의 역함수를 갖다가 B 이렇게 플라임이라고. 그러고 나면은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X1 선생님이 Y1이라고 해보고요. 얘는 X2 Y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A 플라임은 어떻게 되겠니? XY가 뒤집혀야 되겠지? 뒤집히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는 Y1, X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Y2, X2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건 얘가 X1이야. 여기가.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건 여기가 X2가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1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 얘가 Y2. 그래서 이런 식의 뭐가 생겨날 수 있어? 대소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점은 바로 어떤 점이 되느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점은 X 이퀄 뭐가 되는 거니? 알파가 되겠지. 왜? 이거를 넘기면 X 더하기 X 더하기 Y는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제 그럼 이제 할 거냐,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자, 문제가 되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지금 3번 문제가 뭐냐면, Y는 3번. y는 2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로그 3의 x제곱. 자, 이거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거하고 각각 만나는 점을, 얘하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얘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그랬니? b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서 A를 뭐라고 그랬냐면 A1, A2. 얘를 갖다가 B1, B2라고 했네요. B1, B2.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음에 기억니은 디귿을 한번 해결해봐라 그 얘기인데, 이런 식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함수 세 가지가 엮여서 교점과 연관된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뭐를 그리냐, 이거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얘가 이제 x축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 y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y equal x가 되는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y equal x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고 나면, 자, 봐봐. a라는 점은 뭐냐면 y는 2x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a를 그냥 여기라고 잡아줍시다. a를 여기라고 잡아줘. a. 얘가 이게 a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a고 얘가 바로 뭐가 되냐? a1, a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겠지? 그러면 이거하고 거리가 똑같은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잡아주냐? a 플라임을 잡아줍니다. 알겠어요? 그럼 a 플라임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로그 2의 x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맞지? 맞아? 로그 2의 x 그래프야, 그치?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같아지는 점에다가. 3의 x인데 같아요. 아니, 지금 b가 아니라고, a 플라임. 이거의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 알겠지? 지금 선생님 지금 B를 찍은 게 아니야. B 찍은 게 뭐 찍은 거야? 지금 A 플라임을 찍은 거야. A 플라임 지금 등장 안 했어. 여기 등장 안 했어. 등장 안 했고, 선생님 A 플라임 만든 거야. 그냥. 알겠지? 왜 그러냐면 얘를 알아야 이런 다양한 부처함을 풀 수가 있어서 그런 거야. 무조건.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되냐? 아까 말했지만, 이거의 역수가 여기 되겠지. Y 플러스 대칭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너 서서 들어오나. 그렇게 졸무는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로그 3의 x잖아. 로그 3의 x는 이렇게 가는 거 알겠지?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얘보다 어떻게 돼야 돼? 뒤에 있어야 되겠지. 왜? 밑이 3이면은 밑이 2일 때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밑이 3이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x축이 붙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니까, 위치만 알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우리는 b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여기를 B라고 보면 얘가 바로 뭐냐? B1, B2 이렇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 거리만큼 여기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 플라임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B2, B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다 됐지? 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B2가 되는 거야. 됐어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얘가 A1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세팅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거의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나중에 빨리 그리면 쫙쫙쫙 그리고 쫙 그리는 거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찍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보는 이 네 개 중에서 지수꺼 하나, 로그꺼 하나 알려준다고, 항상. 알겠니? 여기 거를 만약에 알려주면은 얘를 A 플라임 잡으면 되고, 여기 거를 알려주면 얘 걸 B 플라임 잡으면 된다고, 이렇게. 네 개를 무조건 그려야 된다고. 이해돼?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쌤이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해결 한번 해보자. 기억이 뭡니까? A1이 B2보다 크냐, 그 얘기지. A1이 누구보다? B2보다 크냐? A1이 여기잖아. B2가 여기잖아. 커, 안 커? 그렇지, 당연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겠니? 그래서 얘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 건 볼게요. 니은 건이 뭐냐면, A1 더하기 뭐? A2는 B1 더하기 B2가 같냐, 그 얘기지. 얘들아, A1하고 A2는 누구 관계야? XY잖아. 그래, 안 그래? 얘도 XY 관계지. 당연히 얘네 여기 있는 B'A'B'는 모두 다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모두 얼마가 된다고? 5가 된다고. 여기 5. 이게 됐어 안 됐어? 여기 위에는 모든 점들은 다 5라고 두 개 더하면. 왜? 여기에서 넘겨서 X 플러스 Y 값은 무조건 뭐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A1 더하기 A2도 오고 B1 더하기 B2도 오가 되겠지, 그치? 얘는 이제 조금 쉽게 나온 거고 이걸 이제 막 섞어서 막 빼기로 이렇게 막 만들어버려. 그럼 어쨌든 내가 추리기만 해서 X 더하기 Y, X 더하기 Y 볼로만 모아오면 돼? 나타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뭘로? O라는 값으로, 그렇지, 같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디귿번은 뭐냐면 A2분의 A1 A2분의 A1, 그 다음에 여기는 B1분의 B2. 자, B1분의 B2. 자,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 얘들아, A2분의 A1이 뭐야? 이거를 X라고 하고, 이거를 뭘로 하고? Y라고 하고, 잘 들어. 이거를 X, 이거를 뭘로 한다고? Y로 한다고. 선생님, 제가 와서 설명 달라. 아, 선생님 잘 들어. 뒤에 가면 더 다를 거야, 이제. 이게 X, 이게 Y.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A2,A1과 0,0의 기울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돼.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누가 되는 거니? B1,B2와 0,0의 기울기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자, A1은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A1은 여기. A1은 이게 A1 자리, 이게 A1 자리. 그럼 A2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어떻게? 얘도 지금 X밖에 없잖아, 그치? 물론 Y 자리 A2가 바로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지금 A2 자리 아니야, 여기 A2. 맞니?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좌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X는 A2 값이고 Y가 A1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2 값은 막, 아 미안, A2 값은 여기다, 여기, 그치? X 값, Y 값, A1 값은 어디가 되는 거야? 아 얘는 그냥 바로 이거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로 여기 점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이 0,0과 A'이라는 얘를 지나는 뭐가 되는 거니? 직방이니까 이렇게가 바로, 이게 바로 M1이라고 합시다. 1, 2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0,0과 A2, A1. 저기 점이 바로 있으니까 그냥 바로 헷갈려버리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B1, B2가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그럼 뭐가 돼? 얘는? 이렇게 그어버리면 되겠지. 얘가 바로 M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M1하고 M2하고 누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니? 근데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뒤쪽이 더 크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택이 뭐가 됐어?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너희들이 지금 4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야. 4번 문제는. 왜냐면 똑같아. 4번 문제는 전혀 뭐 다르지 않습니다.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시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어떤 경우가 더 편리하냐면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오는 게 뭐가 돼? B2. 이렇게 오는 게 뭐가 돼? A1. 얘가 A2. 얘가 B1.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해보고 싶은 친구는 다음 장 넘겨봐. 다음 장 보면 이제 5번하고 6번이 있는데 5번, 6번이 조금 어려워, 앞에 비해서. 선생님 그래서 5번, 6번은 풀이를 해줄 거야. 근데 6번은 니네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렇긴 한데 5번 정도는 니네가 한번 좀 봐오면 좋아. 봐오고 나서 쌤이 어떻게 또 해석해주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고생했어요.